많은 분들이 바둑의 기록의 스포츠, 기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신진서 부단의 출람배 결승전, 일국의 기록이 잘못됐다라고 몇번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 중국 갑조리그의 중간, 대국 중에도 잘못된 게 있어서 이것은 좀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신진서 구단의 출람배, 한국 기원에서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신진서 구단의 출람배 기록인데요. 결승 1국, 신진서 구단 탕웨이싱한테 271수급 100불계승이라고 나옵니다. 271수가 다둔 거예요. 끝까지 다둔 겁니다. 그리고서 탕웨이싱 구단이 마치 개가를 안 하고 돌을 거둔 것처럼 돼서 100불계승. 그리고 2국은 173수 흑불계승. 즉둘다 불계승이라고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진짜 그랬을까요? 자, 이게 좀 그런데요. 일단 중국 이 바둑을 둔 사이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국 바둑을 뒀던 예후 대국실입니다. 중국에서는 공식 대국을 한국과 이렇게 국제 대국을 줄 때는 예후 바둑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둑도 신진서 구단과 탕웨이싱 구단이 예후 바둑을 통해서 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세계 바둑 대회 온라인 대국은 사이버로에서 개발한 걸로 두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주최하는 대회는 그 예후 바둑으로 대국을 합니다. 자, 이 바둑 결과 표시된 건데요. 쭉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이제 마지막에 총평을 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104분의 1 자승. 4분의 1이라는 게 중국은 우리나라와 직계산하는 게 2분의 1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중국룰로 104분의 1 자승이라는 게 번역하면 100의 반집 승이라는 겁니다. 즉 4분의 1 자승이 100의 반집 승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인터넷 화면 보시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잘못됐죠? 그러면 이 기사가 중국이 어떻게 됐나? 중국에서 주최한 대회니까. 역시 예후 사이트입니다. 출람배 결승 1국 탕웨이싱 구단이 좋은 바둑을 아쉽게 졌다. 신진서 구단한테 후반에 두 번의 그 약간의 그 속임수를 당했다라고 나왔는데, 속임수라는 게 이제 두번 찌르는 거, 그때 그 아주 그 신진서 구단의 멋진 그 끝내기 신공. 그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흔들기인데 중국에서는 졌으니까 그렇게 그 아쉽게 표현을 한 거겠죠. 뭐 속임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 기사에 말미에 뭐라고 써있냐. 중국 기사 탕웨이싱 구단이 흑을 잡고 271수 만에 4분의 1집 차이로 졌다. 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반집 진 거죠. 근데 반집 진 건데 던졌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4분의 1집이라고 중국에서 공식 기록이 반집 찐 거예요. 그러면 이 기사를 갖고 일본에도 보도가 됐거든요. 그럼 일본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일본 사이트입니다. 일본에서도 일본 기원이죠. 일본 기원에서도 세계 대회는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제13회 출람배 세계 선수권 대회. 예, 중국에서 주최하는 대회고 결승은 3번 승부다. 덤은 7집 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승전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시면 제1국 신진서 구단이 한국인데 반목 반집이죠. 반집을 탕웨이싱 구단한테 이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계승이란 표현이 없어요. 2국은 이게 중합승이라고 되어 있죠. 2국은 신진서 구단이 불계승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모 표시는 흑이란 뜻입니다. 여기 탕웨이싱 구단이 흑이란 뜻이고 2국은 신진서 구단이 흑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예, 불계승 그런 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즉 탕웨이싱 구단이 1국은 반집을 진 거고 2국은 불계로 진 거예요. 일본 기원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유독 한국 기원에만 1국을 271수급 100불계승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한국 기원이 발표하다 보니까 한 게임 바둑 뉴스거든요. 신진서 탕웨이싱에게 제역전승 그러면서 신진서 구단은 접전 끝에 271수 만에 불계승으로 선제점을 따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한큐, 즉 예후 바둑 대국실이요. 중국 룰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예후바둑실의 기획자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타이젠 초창기 버전 기획자가 예후바둑을 기획을 했고 온라인으로 중국 사람들도 많이 두지만 예후대국실은 한국에만 지금 한큐바둑이라고 했다가 사이트가 없어졌고 일본에도 있고 다른 글로벌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두다 보니까 대국 규칙을 6집 반이냐 7집 반이냐 덤의 세팅은 되어 있지만 규칙은 한국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식하고 일본식하고 규칙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식으로 개가가 안 돼요. 예후바둑 대국실 자체가 중국식 개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탕웨이싱 구단이 개가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최종 결과는 현장에서 개가를 한 다음에 결과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식으로 개가를 할 때요. 집으로 계산을 할 때. 중국식 개가 프로그램이 예후에 없어요. 중국 프로그램이고 중국룰로 둔다라고 되어 있어도 개가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덤은 7집 반으로 세팅을 하고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개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대국제한은 가만히 있는 거고요. 종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기보를 개가를 오프라인으로 한 다음에 결과를 입력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입력한 거를 입력해서 반집이라고 아까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반집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요 바둑은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후에 기보 저장되어 있는데 보면 결과로 배그의 4분의 1점승이라고 여기 써 있죠. 출란배 결승 1구 신진서가 탕웨이싱한테 배그의 4분의 1점승이라고 여기 아예 써 있습니다. 즉 해설자가 그렇게 잘못 입력한 게 아니라 결과가 4분의 1점승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잘못 입력할 수도 있죠. 잘 모르고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던진 것처럼 보여서 불계승 이렇게 기사를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처음에 보도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중국에서 정확하게 반집승이라고 보도가 됐으면 고쳐야죠. 중국에서 주최 안 되고 중국에서 반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불계승이야 라고 안 고칠 겁니까? 중국 대회인데? 좀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거를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뭐랄까 고집을 부린다고 해야 되는 건지 오류를 고칠 생각이 없는 것을 일을 안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기원이 왜 아직도 이 기록을 백불계승이라고 남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계대회 결승전인데 이런 기록이 잘못 남아있다는 거는 좀 문제거든요. 근데 뭐 이거 언젠가 고치기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 고쳤고요. 며칠 전에 중국 갑조리그 그 12라운드에서 이동 구단의 바둑이 있었습니다. 자, 12라운드 중국 갑조리그 12라운드 이동훈 대 셰어라오 303수 끝 흑 0.5집 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이 바둑에 대해서 역시 한 게임 바둑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중국 리그 12라운드 기사죠. 이동훈 흑 0.5집 승. 한국기에서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여기도 이동훈 흑 0.5집 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시 중국 예후 대국실의 기록에서 다시 보실까요? 자, 9월 26일 예, 12라운드입니다. 이동훈 구단 시어라오한테 흑 4분의 3점승. 4분의 3점승, 아까 4분의 1점승이 반집이었죠. 4분의 3점승이면 곱하기 2에서 한 집 반을 이긴 겁니다. 중국룰에서는 마지막 공배를 메운 사람이 흑일 때에는 한 집을 이득 보게 됐어요. 흑이 한 집을 이득 봅니다. 흑이 마지막 공배를 메우면 361칸에서 마지막 공배, 백이 못 뒀기 때문에 흑이 두 번 둔 것처럼 돼서 한 집을 이득 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 비밀 때문에 중국은 두 집 단위로만 개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은 여섯 집 반이라는 덤을 멋쩍이 하고 일곱 집 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4분의 3점승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동훈 구단과 시어라오 구단 흑 4분의 3자승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 즉 흑이 마지막 공배를 이동훈 구단이 메워서
이도훈 구단이 4분의 3점승, 즉 한 집반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기원 사이트에는 0.5집승이라고 나와 있다. 언제까지 중국에서 주최하는 데, 우리나라에서 주최한 데에는 우리 맘대로 하고도 되고 한국기원 맘대로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주최고 한국기원이 주최사니까. 근데 중국에서 주최한 대회를 중국에서 4분의 3점, 3자승, 한 집 반승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니네 대회는 몰라도 0.5집승이야 라고 우기면 중국에서 이해를 할까요? 물론 이게 뭐 0.5집승이나 한 집 반승이나 뭐 어쨌든 이겼으면 됐지. 불기승이나 반집승이나 이겼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바둑이라는 게 얼마나 기록이 중요한 그런 대회인데 스포츠의 성격에서도 그러면 프로야구를 뭐 했는데 7대6으로 이기나 8대6으로 이기나 똑같은 건가요? 뭐 그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순위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나중에 공식할 뭐 이런 거 할 적에 반집으로 이겼다라는 거 기록 내기도 하잖아요. 프로야구에서도 한 점차 스코어였냐 뭐 어땠냐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 마음대로 잘못된 기록을 올려놓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며칠 지났잖아요.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당일날 하루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며칠 지났으면 고쳐야죠. 며칠이 지났는데 여기는 한 집 반승인데 0.5집승이라고 기사로 나와 있고 뭐 한 게임에 뉴스가 잘못 올라온 거는 여긴 뭐 공식 기록 올리는 데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겠지만 한국기후원은 공식 기록을 올리는 곳이니까 이거 0.5집승 된 거 1.5집승으로 고쳐야 되고 신진서 구단 100불계승이라고 나온 거 이거 100.5집승으로 고쳐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좀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중국에서 주최한 대회는 중국 거로 올바른 기록을 좀 올려서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국기원 일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요. 네, 이런 기록은 정확하게 수정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